학업에는 관심이 없어? 네, 학업은. 응? 그 본인 고지식한 건 알아? 고수적이고, 네? 보수적이고, 아, 고지식하고. 아, 그쵸. 네. 응? 상대를 만날 때 어쩔 땐 본인이 집요할 수도 있어, 상대를. 아, 네. 맞습니다. 이거 고쳐야 돼. 그래야지 연애를 제대로 하지. 안 그럴까? 맞습니다. 응? 배려한, 본인은 그래. 배려하는 척 해주면서도 내일 내 거를 다 상대한테 다 주입을 시키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 안 그래? 맞아요. 소심하단 말이야, 성격이. 네. 응? 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맨날 나는 그래. 왜 나는 외로워? 응?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좀 본인은 부정적인 마인드야. 네. 일하다 보면 누가 힘들까? 본인 힘들겠지. 네. 그러다 보면 연애하면 상대가 질려해. 네, 응? 맞습니다. 본인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래. 맞아요. 응? 그리고 좀 바뀌어야지. 응? 이제 다음 만남은 바뀌어야지. 응? 맞아요. 근데 못 바뀌어. 이거 바뀌지 않으면 네. 끝이 맨날 나만 손해보잖아. 손해보는 느낌이잖아. 네네, 맞아요. 응?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연애는 하고 있어. 네. 응? 근데 본인 또 그 버릇이 또 나와. 그러면 상대가 힘들어 한단 말이야. 응? 맞습니다. 응? 그리고 나한테 맞추기를 바라지 마. 근데 본인은 맞춰주는 척은 해. 응? 그리고 배려하는 척은 다 해. 네. 난 다 이해한다, 뭐 한다 하는데 이 속에서 이게 이해가 안 돼. 맞아요. 응? 그리고 원래 사주는 명예를 가져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초장에 공부하라고. 근데 본인이 포기한 거야. 네, 맞아요. 응? 본인 또 의외로 하기 싫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해. 네, 맞아요. 응?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잖아. 본인은 뭐야? 집중력이 떨어져, 솔직히. 네.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뭔가 하려고는 했었어. 해보려고는 했었고. 네.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그래. 나는 안 돼. 왜 돌아봤으면 잊어버린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응? 아니면 그러면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야지. 응? 그 본인도 씀씀이가 한 번씩 커. 아, 맞아요. 돈 잘 못 모아서. 응? 그러다가 네. 언제 어떻게 장가갈 거야? 응? 아, 네. 그지 않을까? 아, 맞아요. 응? 열심히 모아야 되는데. 열심히 모아야 되는데, 계획이 없는 거야, 솔직히. 목표가, 정확한 목표, 내가 어떻게까지 올라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 없이, 그냥 흐지부지, 게을르고. 응? 맞습니다. 잔머리만 쓰지 말래. 잔머리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다 보면 1년 지나고, 본인 벌써 몇 년이 지나갔는데도, 지금 남는 게 없어. 모아놓은 게 없고. 그 사주에는 본인이 인도화살이 있단 말이야. 진짜 본인이 누구랑 사귀고 움직이고 하려고 하면 끝이 네. 안 좋아. 멀어져 자꾸. 이건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사주에도 있는 거고. 내 초장에 있잖아. 본인은 은근히 사람을 가둬. 사람이 그러면 지쳐. 그러면 본인 상대가 힘들고 본인은 나중에 나는 해줬는데 왜 쟤는 저렇게 가? 응? 그리고 본인네는 원래 조상을 잘 받들어야 되고. 응? 근데 지금 서운하대, 조상님들이. 아, 제대로 진짜요? 안 해. 그렇구나. 응? 그리고 묘를 네 개 팠다는 말 못 들었어? 모르지, 요즘 애들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성묘는 가요? 성묘요? 요새 잘 못 갔어요. 잘 못 갔어요, 요새. 부모님만 가시고 저는 잘 안 가가지고. 그래서 좀 잘 보시라고 꼭 얘기해 주고. 그리고 뭔가 올해 뭘 자격증이 되는 뭘 따고 싶은 건 없어? 네. 요번에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뭔가를 계획을 좀 세워서 움직이고. 그리고 10월에는 이별살이 있어. 진짜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첫째는 씀씀이 고치고. 네. 그 말 실수하고. 본인은 엉뚱한 말을 잘해. 맞아요.
응? 그럼 상대가 오해한단 말이야.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이 말을 툭 던진단 말이야. 응? 본인은 또 재밌게 해주려는 것도 있고 뭔가 해주려는 것도 있는데. 응? 맞아요. 그래서 많이 싸운 것 같아. 네. 꽁뚱하다고 그러잖아, 여자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걸 노력하고 움직이고 바뀌어야 돼. 그리고 한 번씩 허리가 약해, 본인이. 어, 맞아요. 저 허리 많이 다치고. 이거는 조상, 본인이 두 번 치인 거란 말이야. 어... 두 번을 다친 거야. 아, 응? 그래요? 한 번은 정확히 다쳤지. 꺾였죠, 어. 이게. 네. 응? 그래서 이게 삼벌전이야. 삼벌전? 조상을, 조상산을 잘못 건드렸든지, 뭐, 그러니까 중심을 친단 말이야, 저렇게. 아, 응?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본인 허리가 약하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왼쪽 다리부터 타고 올라가는 거야. 어... 왼 다리가 저리고 움직이고 일할 때 절뚝절뚝하고. 그게 본인이 이 허리도 약한 거지만 자꾸 꺾는단 말이야 본인을. 그러면서 한 번씩 어지럽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는 본인 볼 때. 어 맞아요. 이렇게 병원 가도 없어 이유가. 응?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치이는 거야. 내가 나는. 맞는 거 이게 신한 조상들한테 치어 맞으니까 어때? 몸으로 치니까 한 번씩 휘청거리기도 하고 네. 갑자기 저리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뒷목이 땡기기도 하고 네. 응? 뒷목도 땡기고 그리고 술 좀 먹을 때 적당히 먹어. 아 술이요? 몰아서 네. 먹잖아 저렇게. 네. 아 응? 술 자리가 좋잖아 솔직히. 네. 그런 자리가 술을 막 좋아하시는 건데. 응. 근데 그 자리가 움직이면 본인은 모이는 자리가 좋은 거야. 응? 근데 그러다 보면 본인이 자꾸 돈이 엄한데다 그냥 새 나가. 네. 본인은 의리 따지고 뭐 따지고 움직이면서 그래 내가 살 수도 있어. 네. 그치? 네. 근데 상대들은 아... 응? 그러다 보면 근데... 나만 내주면서 돈만 날라가는 거야. 아... 본인은 기분파야. 네. 이건 본인의 아빠 쪽에 그래. 맞아요. 할머니란 말이야. 놀고 즐기고 움직이고. 네. 그럼 누가 힘들겠어? 어? 아내가? 그럼.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요. 아, 네. 어? 본인도 아빠 성향 많아. 네. 맞아요. 얼굴은 똑같이 생겼어. 아 맞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응. 성격 아... 하는 행동도 똑같으니. 네. 응. 얼마나 속이 터질까. 좀 바뀌어서 뭔가 목표 갖고 움직이면 네. 원래 그게 아니면 본인은 뭔가 재주 배웠어야 돼. 기술 배우고 움직이고. 아. 응. 근데 지금 해놓은 건 없어. 맞아요. 그냥 하루살이 인생 같아. 네. 그렇지 않아? 맞습니다. 응. 그리고 뭔가는 목표를 잡고 내가 집이라도 하나 얻어놔야지 제대로 그런 목표를 갖고 움직여서 얼마쯤 그냥 뛰어나야지. 어. 응? 본인 딱 하나 잘하는 거는 나갈 돈은 정확히 내놔. 나머지가 없어. 네. 다 그치 뭐지 또 여유 있으면 다 써 그거. 아 맞아요. 네. 왜 이게 목표가 없다는 거야. 아. 계획이 없고. 그러니까 연애든지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뭔가 네. 체계적으로 나눠 계획을. 아 체계적으로. 응? 게을르다는 거야 본인은. 네 맞아요. 응? 그러니까 게을러서. 이 허리 친 거는 조상의 풍파고. 어. 응? 그러니까 몸으로 자꾸 치는 거야. 원래 어. 엄마든지 누가 이렇게 자꾸 빌어줬어야 되는데 다니면서. 어. 근데 빌어준 게 없으니까 어때? 본인이 17살 때도 한번 휘청거리고 응? 21살 때 또 한번 휘청거리고 응? 네. 아 맞아요. 21살 때 응. 그렇게 되다 보니까 24살 때는 내가 인간한테 또 한번 휘청거리고 아, 아 신기하네. 응? 응?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지금 만난 것도 연이 얼떨결에 연이 됐단 말이야 둘은. 네. 아 맞아요. 뭐 진짜 그냥 스무시 그냥 네. 그게 연이야 연. 응? 근데 또 놓치지 말래. 아 정말요? 아. 응?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꾸. 본인은 기회를 놓쳐. 네. 그리고 말할 때는 한 번씩 정확하게 머리에 생각하고 말 뱉고 그래야지 본인한테 괜찮아. 아.
그리고 9월 달에 물건 들고 할 때 좀 조심해. 어. 본인 박스 들고 움직일 일이 이때 잠깐. 네, 맞아요. 이제 이사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아. 몰라. 움직일 할 때, 그때 좀 신경 쓰고. 왜? 어. 워낙 허리가 안 좋으니까. 네. 어. 그리고 또 일할 때 보면 또 급해요. 맞아요. 일할 때 급하게 일해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발목도 안 좋지. 맞아요. 이런 걸 좀 그때는 이제 내가 허리든지 몸이든지 관리 잘하고 10월에는 이별사를 했으니까 그때는 좀만 조심해서 잘 몰라 연애를 2년 정도 해보자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본인한테 좋아 아 그래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어 뭐 다 얘기해줬죠? 앉자마자 다 얘기해줘가지고 아 뭐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꼭 가서 얘기해줘 조상들 잘못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보겠습니다 됐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것만 빼놓고 나가시면 돼요. 아, 네.